당대표님으로는 처음이십니다. 제 기억에 2012년 대통령 후보이실 때 안중근 의사 의거 103주년 행사에 여기를 방문해 주셨고 당대표 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저희 추모식장에 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부탁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을 맞아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순국 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약진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광복의 그날까지 온몸으로 항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동시에 분단 70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아직도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한미 군사정보 공유약정, 사드미사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문제 등은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에도 부끄럽게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국영화와 군사대국화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화국 이성 유강대 평화시국 못 이루니 오히려 슬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슬퍼해야 합니다. 이제 순국 105주년을 맞아 우리 후손들은 안중근 의사님의 깊은 뜻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은 평화의 애국심입니다. 평화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더 잘 살게 해야 애국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권국가에 걸맞는 위상을 확고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고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모식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결의 사랑과 민족 혼으로 계승되기를 바라면서 주모사를 마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